2011 경제총조사를 앞두고 가수 김장훈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장훈의 홍보대사 활동은 이번이 10번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한층 여유로운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에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의상으로 홍보대사의 품위를 달린 김장훈. 홍보대사로서의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숫자가 앞쪽으로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제 각오라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8시 15분에 자서 1분도 안 알고 오늘 왔다는 데서 의지를 제가 분명히 표현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특히 홍보대사를 하는 기간에 각별히 품위를 유지하여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뭐 그 홍보대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언행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원래 제 인격은 굉장히 있지만 하도 홍보대사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요즘에서 인격적으로 제가 성숙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요. 오늘 특히 언제나 즐거운 김장훈.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역시 즐겁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앞으로 제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여력이 되는 대로 가고 그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저를 생각하시면서 좀 웃으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광고도 굉장히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개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관여서 하는 광고하면 좀 딱딱하고 이제 온화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좀 재미도 있으면서 아주 잘된 광고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홍보대사로서 좀 정확하게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장훈은 홍보대사로서 광고 촬영은 물론 일일 조사원 체험 등으로 활발한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홍보대사만 10번째 도전하게 된 김장훈.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